체육관에 남자만 있다가 여자 회원 들어오면 분위기 안 좋아. 모든 목숨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그러니까 박스를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여기도 여기가 근접이 있어요. 여기 근접이 있으면 여기 원거리를 두면 얘가 안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원거리가 먼저 뛰어나가서 근접이 같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생겨. 근접이 먼저 뛰는 순서를 순서냐 원거리가 먼저 공격을 정하는 순서냐 뭐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있던 근접이 일로 뛰는 게 먼저면 얘 사거리 안에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가 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얘가 타겟팅을 정한 게 먼저면 근접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몇 칸 움직이게 먼저, 그리고 근접이 움직여서 일로 붙어요. 이런 순서적인 차이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준비가 되어 있지. 마법의 시대를 끝내리라. 내가 느껴본 바로는 조금씩 달라. 그리고 근접이 뛸 때 사거리를 첫 번째 점프는 사거리 분명 길단 말이야. 그런 것도 뭔지 잘 모르겠다. 자연감을 찾아야지. 근데 그게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따지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갖고 진영을 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이기는 게. 아씨 와, 벌써부터 폐허장이 있냐고? 아 미쳤네. 아 이거 별로 의미 없는데? 저는 3월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 3월이어가 이길 수 있는 조합이 별로 없어 쉽게 말해서. 야 너 평소엔 다른 거에 쏘더니 아 하나 붙었네. 웬일이야. 오늘 좀 일찍 붙었다. 도끼 세상이 왔다. 나는 검은 레벨업을 할까? 오래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대물량 샀어. 이건 이겼네요. 이거 그냥 엘프 할까? 지금 당장 오려 팔고. 너무 아깝지 않아? 그것도 피리온을 위해서 페어를 판다고? 아 아니야 페어를 파는 거 아니야. 대체 1코 페어는 파는 게 아니야. 아 하나 떴네요. 그래도 꾸준히 붙어주는데? 꾸준히 붙어줘도 꾸준히? 아 근데 이거 정도면 좋지 않아요? 나쁘지 않잖아. 삼고불리네 이오리오면 쓰바하잖아. 이러면 연승도 가능하겠는데? 역시 잘 맞으잖아요. 엄청난데 이거? 내가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제일 잘 붙는 거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잘 붙는데? 이건 이게 맞겠죠? 탱킹 경우 충분한 것 같은데? 저 너무 잘 붙는데? 근데 또 다른 페어가 또 날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지? 아니 이거 이자라도 모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페어가 이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모르겠다.
아 이거 엘리멘탈이라 모르겠는데. 아니 나 졸라서요 팀들. 우리가 해냈어 돌멩아. 연습 중입니다. 와 뭐지? 지네사 내가 왔. 잠깐만 이거 씨. 이거는 워리어가 종료를 다 붙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나? 1, 2, 3, 4, 5, 6, 7.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다 팔아야 돼. 던져버렸어. 와 이거 진짜 상남자 조합이다. 저 근육 냄새 제대로 난다. 땀내나 땀내나. 조합에서 땀내 난다 진짜. 와 조합에서 개 땀내나 진짜. 와 아 좀 심해. 와 조합 진짜 다... 아 야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아 사둘게요. 복귀 세상이 왔다. 저 아 저 조합에 땀내나 미쳤어. 아 이거 두 개 빼고 이거가 더 나았을 것 같긴 해. 그냥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아 저 이거 갑자기 제목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저 이거 제목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땀내 공격 어때요? 어때요? 개멋있다. 9월이어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문맛이다. 아 템도 템도 방템밖에 안 나와. 오 공태 라이칸 컨커 둠만 찾으면 되나? 아야 머리만 짓겠습니다. 아 이거 팔까? 한 번 쓰려고. 7레벨을 쓰긴 하겠다. 7레벨 아 일단 몰라요. 일단 무조건 워리어만 갑니다. 10렙 되지 전까지 나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센 스쿼드야 이거. 크리티컬 맞았는데 체력이 안 닿는데? 와 무시무시한데. 와 너무 많이 죽여. 딜로진이요? 딜로진 트롤 워리어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 이 게임 무조건 다른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9월이요 갑니다. 9월이요 여기엔 워리어 말고 들어가지 않아. 어? 나 따라하는 사람 있네? 아니구나 워리어 헌터구나. 어쌔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겠다. 와 센데? 이분 리롤 좀 굴렸네. 골드 보니까 리롤 워리어 리롤 고블린인 것 같은데. 가면 무사가 나서야겠. 아 아쉽다. 이것도 팔아야 돼. 워리어만 남긴다. 여기에 이제 맹독사 정도
지금 팔게요. 마구잡이로 나오는 표.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머리가 10개구나. 머리가만 10개 넣으면 되겠네. 머리가만 10개 넣으면 되겠네. 어우, 야, 스턴. 타인 스턴, 대박. 언럭키 컨카. 약간 마딜 섞인 조합이 약해, 약간. 지금 보니까. 오우, 라이칸 나왔다. 맹독사도 가져가야겠다. 와, 만화템이 나오길 기대할게요. 워리어 10개, 10레벨에 워리어 10개 넣어봅시다. 아, 이기든 진다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변신. 아, 역시 라붐은 라이칸 해버렸어. 아, 못 던지니? 던져. 아, 절로 던져? 비켜. 와, 여러분, 배치를 할 필요가 없어. 워리어 중에 좀 더 약한 워리어를 뒤로 빼주고 강한 워리어를 앞으로. 야, 주니어, 시니어, 나노. 주니어, 시니어, 좋고요. 아직 커야 할 어린이들을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아, 콤볼 연구했어. 어린이. 가면 나왔네. 아, 좋아요. 맘 나왔어요. 트롤만 찾으면 되는데. 아, 판가 뭐? 아유, 땀내 난다. 아이템에서 땀내가 난다, 막. 와, 대박이다. 삼성 가장 먼저 단 친구한테 주면 되겠다. 어, 머린이 하나. 머린이 한 명 남았고요. 이게 조합이란 거다. 이게 조합이란 거다. 사둘까요? 아, 저 땀내 나네요, 조합에서. 아, 미쳤다, 진짜. 어디서 지금. 어, 이 친구가 지금 컨카를 쓰네요. 감이요, 워리어를 쓴다고? 좋은 것만 쏙쏙 골라 쓰려는 거 봐라 저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표현해서 살짝 올려볼까? 리로 좀 돌려볼까요? 가면 모습을 나서야겠고. 리롤 했는데 워리어밖에 안 나오죠? 이상하네. 어, 이상한데? 파란색 찔찔이 이런 거 안 사죠? 찔찔이 이런 거 안 사고요. 얘는 왜 있는 걸까? 제가 키우는 식물이에요. 제가 키우는. 아, 하나 더 붙었어요. 이러면 하나 팔아줘야겠는데. 좀 돌려봅시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팔자. 와, 콩카 나왔다. 아, 뭔가 팔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가장 숫자가 적은 걸 빼겠습니다. 마르스요?
마르스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썰린다. 근데 원거리 딜러가 없어 썰린다. 아 원딜이 필요해 지금.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쓸라다 마르스를 진짜 손절해야 되나? 그래 마르스 공격력도 없는데 손절하자. 하나 붙었고요. 괜히 손절했네. 와 이게 조합이지. 슬라다 삼성. 잠깐 팔아가지고 지금 왜 팔까? 상담사의 조합. 너무 멋있다. 얼폭을 팔까? 보셔 맞춥시다. 아니 이 조합에서 지금 여러분 다른 걸 찾는다고요? 트롤 찾아야 되니까 레벨업을 해야 되긴 해야겠네. 근데 9레벨 찍어야 된다면 지금 게임 속도상 레벨업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보다. 그게 지금 고민이야 나. 그래야 9월 1월 하지. 좀 고블린. 이 아니다 어세신 가면 템이 너무 높은데. 근데 방패라고 나와라. 오 던져버렸어. 안 나왔고요. 오 하나 나왔어. 먼저 삼성 나오면 주려고 했는데 둠 줘야겠다. 펑크 하나 둠 줘. 어? 죽었어. 체육관 청소당했는데? 무청소당했는데? 좀 굴려봅시다.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것 같은 거. 하나 더. 아 맹독사? 내가 왔다. 아 이거 고민되네. 아니 이거 이걸 얻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트롤을 찾아야 된다. 지금 저런 거 넣을 시간 없다. 베놈에서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 트롤을 찾아서 트롤 집어넣고 템 다 주고. 너무 구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좋아? 해보니까? 너무 구린 거 아니야 이거? 살짝 좀 그런데? 잠깐만 실라다 펑크 하나 물었고요.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고요. 템도 넣어주고 다 넣어주고. 8월이요. 와,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유일한 딜러인데 우리 집에. 아, 사라졌어. 어세신을 왜 못 이기는 거야? 둠이 왜 안 나와, 둠. 아이씨, 죽고 나서. 어, 떴다. 도끼가 더욱 단단해졌구나. 자, 뒤로 빼고. 좋아요. 엑스. 펑카. 돌아갈 시간이.
타인이 사놔야 되는데 이거 포기하자. 넣을 자리가 어디야? 어? 나 원딜 또 잘렸지 지금? 삼성작을 완료하고 구월이월 가야 되는데 뒤쪽 정렬이요? 아 그거 개멋있겠다. 한번 해보자. 내가 왔다. 야 머린이 어떡할 거야 얘. 오! 둠 나왔다. 넣을 자리가 모자란데? 지금 당장 이것 빼고 넣었어야 되나? 아니 이게 조합상 트롤 전쟁군주를 꼭 쓸 수밖에 없는 게 원딜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레벨 패야겠죠 이제. 팔아놓고 창고 점이 일단 박스 대치는 깨졌고요. 나이스 친구. 내 거가 치면 걸렸네. 답 없잖아. 근데 내가 아직 살아 있지. 아직 살아 있을 때 기다려. 지금 참지 않으면 레벨업도 못 하고 구월이어도 못 한다. 지금 참아야 된다. 과연 땀내 조합의 결과는 플레이하마저 우직하게 만든다는. 아, 얘가 달라붙네 이게. 우직하게 맞아 죽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때리다가 다 죽는데? 아 몰라. 구월이었다. 여기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네요 지금 상황이. 아 죽었나요? 구월이어는 안 된다. 구월이어는 안 된다. 메두사를 하나 넣으면 안 되죠. 체육관에 갑자기 남자만 있다가 여자 회원 들어오면 분위기 안 좋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남자밖에 없어 체육관.